사회에 걸음을 준다고 이렇게 유박 비슷한 걸 넣었더니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게 피는 게 보일 거예요. 혹시 화분에다가 그럼을 줬는데 이런 곰팡이가 피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잡히는지 보이죠? 하얀 거. 저게 그럼을 주었더니 이렇게 하얗게 펴요. 제가 첫해 잘 몰라가지고 이게 그럼에 의해서 일어나는 곰팡이인지 모르고 제가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흙을 파고 이렇게 넣으라는 이유가 이 곰팡이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곰팡이가 더잘 보일 거예요. 향기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이게 지금 와 제가 하단에 밖에 하단에서 두폭이 났는 거 신랑이 이거 국화다 그러길래 저는 쑥이다 그러길래 아니 국화 맞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럼 안으로 들러야지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꽃못 보고야. 이 추운데 벌이 날라왔어요. 어머나 대단하다. 우리 한국의 엄마들 같아. 어머나 대단하다. 이 추운데 세상에 향기가 어마무시하고 아니 분명히 두 송이 심었는데 이 안에 다섯 가지 종류가 피해. 보시에 지금 요것도 다르지에 야도 달라에. 자, 요것도 달라에. 보면 이색 달라에. 다르지? 이거 다르고.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전 진짜 신기해. 아니, 나 분명히 심은 건 두 포기 심었는데.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리고, 쿠페야. 어마무시하게 커요. 아직도 꽃을 피고 있어요. 와, 한번 봐요. 이제 반대편. 반대편. 어마무시하지? 우리 야옹이. 지금 내가 들어가졌겠는데 다시 이거 찍고 있어. 하나가 저거 지금 저딱 대기하고 있어요. 저서 더 하나면 2층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꼴따구네. 대충 찍고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포기로 이만한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 저에겐 작품이죠, 그죠? 그리고 옆에. 자, 사랑초가 저렇게 살아있어요. 그렇게 햇볕이 없으니까 쟤네들이 지금 다 다물고 있죠? 꽃을 안 피고. 근데 벌들이 날라왔어요. 이 향기가 어마무시해요. 진짜. 제가 대견해요. 갑자기. 갑자기 대견. 대견 모드. 얼마나 크길래 지금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야 돼. 한참 멀리 왔어요.